아이요. 시청자 아닌가 봐. 아이. 뭐야? 난 하면 안 돼? 시청자는 아닌 것 같은데? 뭐 할까요? 메카닉 갈까요? 토로 뽑아볼까요? 토스전에? 아 근데 이미 메카닉 굴인데? 토스전도 토방선? 의료손 가자고? 의료손 뭘 가자고? 의료손 이속업? 토스 신유 생겼던데 경비 로봇이라고? 그것 좀 보여주실 텐데. 시로트 읽어보세요. 아무튼 생긴.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. 화군이 공격받고 있어. 헬스트 상업 해방선 빌드 갈까요? 그걸로 버티면서 메카닉. 김치티가 참 신기하네. 부속 건물이 완성됐어. 오래 걸렸네. 부속 건물이 준비됐어.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, 아 이거 갈 필요 없잖아 이거. 사업해방선에 탱크로 라인 그으면서 좀 천천히 토를 뽑을게요.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. 잘 막아놨네.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. 어마무시한데. 여기로 점프할 것 같은데?
이거 융합로에서 이거 사업 업배라는 건 좀 신박하다. 재미있는 패치다. 하고 있어.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. 화력부 업그레이드 완료. 운영 거거? 구석 건물이 완성됐어. 아니 이거 MMR 뭐 들어가는 거 같다 아닌데? 점수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닌데? 지옥불 보기 전 확인 그거 저렴해지고 빨라졌다는데 이제 정말 저그 구워버릴 수 있나요? 아 그 50원 50원 싸졌다고 엄청 좋아진 건 아니에요. 그렇게 파급력 없습니다. 이제 조금 이제 뭐 업그레이드 누르는데 부담감은 좀 덜해졌다. 이 정도. 광맥이 고갈됐어. 모두 채취했어. 확장 기지는 나는 토르까지 뽑을 거야 이번 판. 적과 교전 중. ATM을 올릴 수 있어. 공격받고 있어.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. 광맥이 고갈됐어. 연구 끝났어. 이건 솔직히 너프도 돼야 돼.
저건 뭔 소리야? 액정 태블릿으로 게임할 수가 있어? 저 광물 지대는 다 썼어. 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. 아니 좀 수비는 좀 해야지. 한 군데도 수비를 안 해놨어. 야. 부속 건물이 준비됐어. 봐줬으니까. 야, 봐줬잖아. 지나가게 냅둬. 봐줬으니까. 그래. 평화 협정 내줘. 부속 건물 완성. 야! 통수를 때리려 그러네? 저 광물 지대는 모두 채취했어. 확장 기지는 있지? 정무기도 뭐 나왔어요? 신유닛? 수혈기가 뭐야? 광맥이 고갈됐어. 저 광물 지대는 다 썼.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. 아, 추적자 분열기. 그걸로 못 이겨. 황금함대 가야함. 되면 말하셈. 여기 있다. 경비 로봇. 이게 경비 로봇이야. 프로투세 신유닛 경비 로봇. 조합을 토르 해방선으로 꾸릴게요. 이 업그레이드가 황금함대 나오면 맞짱 한번 꺼보잖아. 그걸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임. APM을 올릴 시간이야. 광맥이 고갈됐어. 지금 황금함대가 문제가 아니야. 저 분열기 저 새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냥 쳐맞아줘야 돼. 아니 소모전 한다면서 내 유닛을 소모시키고 있네. 저 광물 지대는 모두 채취했어. 확장 기지는 있지? 오케이. 오케이 굿. 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.
뽑아 좀. 오스타게이트 지어놨으면. 저도 그러면은 저도 순수 토방선으로 갈게요. 탱크 다 버릴게. 너도 가 한번. 나도 소모하러 감.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.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. 공격을 받고 있어. 구석 건물이 완성됐어. 풍함은 상대가 안 될 텐데 이 토르에. 토르 폭풍함 1대1 센터로 한 마리씩 나오셈. 레스핀 간헐천이 고갈됐어. 와. 아, 근데 얘 노업이야. 근데 노업인 거 감안해도 센데? 노업인 거 감안해도 세지 않아? 이거 정도면? 오케이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캐리어 좋아. 업그레이드. 잘 돌리셈. 난 33 누르는 중. 저 박물 지대는 모두 채취했어. 확장 기지는 있지? 간헐천이 말랐어. 황금 건수도 있으면 광맥이 고갈됐어. 나도 그냥 해방선 버릴까? 일단 토르 두 줄.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실제 게임에서 토르만 뽑는 상황은 안 나와. 무조건 조합이 돼야 돼. 해방선은 조합이 돼야 돼. 이게 분할이기 때문에 무조건 테라는 해방선을 섞어줘야 돼. 그러면 좀만 줄이자. 해방선 사거리 밖에서 공 건져야 함. 컨싸움. 베스핀 간헐천이 고갈됐어.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. 저 광물지대는 다. 일단은 그냥 토르 어택당 찍어가지고 요격기를 그냥 천벌포로 녹여볼게요. 아니까 그러니까 원래로는 그니까 원래는 이제 본체를 점사하는 게 맞는데 지금 DPS가 세졌잖아. 그래가지고 천벌포로 녹일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. 아 요렇게 녹이잖아. 봐봐 요렇게 녹이잖아. 천벌포가 요렇게 녹이잖아.
해방서 때문이라고? 다시 이것도 몇 업이야? 2업 아니 3 찍고 다시 싼거 해방선은 공 1업밖에 안돼있어. 해방선으로 여기 못 녹여. 동수보다 조금 토르가 더 많아야 아마 싸움이 될거야. 두 줄하고 두 마리? 그러면은 두 줄하고 나 네 마리 할게. 두 마리만 더 넣을게. 폭풍함도 있으니까. 너너너너 그냥 거 폭풍함도 두 개 있으니까 동수도 똑바른다고? 오케이. 나 수는 맞췄어요. 수는 똑같아. 캐리어 폭풍 숫자랑 수는 똑같아. 베스핀 간헐천이 고갈됐어. 간헐천이 맞았어. 포도가 개발할 것 같다고? 풀업이야. 둘 다 풀업이야. 그냥 어택탁 찍었어요. 개발리는데 내가? 오케이. 그럼 이번에는 다시 토르 모으고 그대로 본체 때리는 걸로 하겠음. 오케이. 나도 22마리. 폭풍함은 없죠. 22 동수 대 동수. 야씨 개멋있게 배치해놨네. 진영보소 인정. 오케이. 한판 싸움 거. 점사한다 이번에는. 아이 암은 점사다. 암은 점사다. 암은 점사다. 점사 차이. 공어 뽑아보실? 공호 좀 보고 싶긴 하다. 공액이 고갈됐어. 이소겁 되면 움직여주셈. 궁금함. 뭐야? 와 개빠른데? 야 옛날 생각난다. 개빨라. 와 미쳤네. 옛날에 이걸로 다 쓰고 다녔잖아. 토스들이 저그 죽이러 간. 아, 멋있긴 하다. 다 녹이니까. 안 돼. 쓰지.